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도화살이라고, 네. 이제 도화살 그러시는데, 그 도화살 도대체 뭐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꼬여드는 살이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내 사주가 무척이나 꽃처럼 생긴 사주인데, 그 안에 벌이 날라들지를 못하고, 파리들이 들끓게 되는 살인 거지. 이 도화라는 게이 매화꽃을 얘기를 하거든요. 매화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말에 매화꽃 향기는 심리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향기를 맡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도화살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인간의 꽃이 되고 만인간의 잎이 될수 있는 사주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괜시리 내가 저 사람을 꼬시지도 않았고 저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나한테 꼬이는 거라. 그것도 좋은 사람도 꼬이고 나쁜 사람도 꼬이고 이상한 사람도 꼬이고 미친놈도 꼬이고. 근데 이게 도화살이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는데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이 사주들은 대부분이 뭔지 모르게 사람들을 끄는 마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시리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그말 역시도 다 믿겨. 그에 비해서 또 홍염살이라는 건또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꼬시는 거야. 막 미치게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게 강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나한테 넘어오게끔 만들라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나를 꼬시게 만드는 그런 살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뭐 역학을 하시는 분들, 철학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 무당들도 그 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무척이나 다 틀려요. 선생님들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도화살을 가진 분들은 이 살을 잘 활용을 하면, 사람들한테 이목을 받고 집중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무척이나 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분들 중에서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역마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분들한테는 금상첨화인 거지. 근데 또이 도화살을 가진 분들은 옛날 같으면은 기생팔자라 그래서 이 기생들만 가지고 있던 살이라. 그래서 요즘들은 많이 개화가 돼서 이 도화살 역시도 무척이나 좋게 해석을 할수 있고 좋게 표현을 할수 있지만 옛날에는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좋은 살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화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살을 계속 갖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없앨 순 없나요? 도화살은요. 이그 도화살을 없앨 수 있나요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살이라는 거를 없앨 수 있나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주팔자 총 8글자의 생년월일을 갖고 태어나면서 천간과 지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8글자 안에는 여러 가지 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그 안에 숨어 있는 살들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살도 있는데 그 살을 없앨 수 있나요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살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얌전하게 조심히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는 있고 혹은 그 살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살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